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18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마니어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아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성경 내용이죠.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죠. 정확히 현황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하도 뭐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곳곳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는 6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숫자가 매일 몇백만 명씩 틀리지만 약 한 120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독교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충청북도에서도 보면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정확한 거예요. 제가 하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전부 아는 것이에요. 그래도 전하면 어디서라도 한번 만나고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반응과 이런 거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전도지를 많이 보고서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교회도 조금씩 있지만은 바른 진리와 복음과 진리가 전파되는 그러한 교회는 전무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전무하다는 것을. 세상에 지역교회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과족으로 꽉 차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신 일반 교회도 보면 아주 나름대로의 그 사람들 용어로 신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조차도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고 또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상태에서 거기에 성경 지식을 쌓은 것이 아니라 체계가 없이 그냥 무너져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40년, 50년 다닌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주변에 일반 교회 오래 다닌 뭐 장로나 권사나 집사 이런 사람들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런 실태인 것입니다. 거의 모든 종교가 다른 종교들, 기독교가 또 많은 교회가 다른 종교들과 같이 교회 놀이 혹은 종교 놀이만 하고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도 간혹 구원받은 사람은 있지만 거의 다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거의 모든 교회들은 변질되어 지역교회들이 변질되어서 이제 마귀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거의 미국도 지금 은사주의 교회는 미국은 아직 잘 돼요. 대단히 잘 됩니다. 거기는 교회 숫자가 매달 몇백 명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그만큼 사탄의 역사가 아주 심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책무가 큰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그 답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즉시 여러분의 입에서 그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여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라 이렇게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죠. Must 여기도.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마치 뱀과 같이 된 것이죠. 뱀과 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저주를 그분이 받으신 것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물리면 막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얘기해서 제발 좀 이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죠.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그 뱀을 달지 말고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 장대에 데려가지고 이렇게 높이 달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쳐다본 사람은 다 살았죠. 살았습니다. 살았듯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관한 예표죠. 여기서 노스에는 뭐예요? 노스는 심판을 상징하죠. 성전이나 성막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그 뜰에 노재단이 있죠. 노스로 만든 재단이 있어요. 그 불을 태웁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뱀은 뭐예요? 사탄과 죄를 상징하죠. 장대는 뭡니까?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뱀은 최초의 그러한 죄를 짓고서 최초의 죄의 창시자죠. 사탄이요. 루시퍼. 뱀이 된 그룹이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왜 뱀을 다룬 게 아니라 노뱀을 다루라고 그러셨을까요? 실제 뱀이 아니고.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사실 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아닙니다. 죄인 같이 달리신 거예요. 죄인으로 취급받아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실제 죄인이 아니에요. 그 달린 게 실제 뱀이 아니잖아요. 노뱀이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 달려서 그렇게 된 것이죠. 민수기 21장에서 죄를 지어서 사탄인 뱀에게 물리면 고통이 오고 죽게 되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뱀에게 물리면 누가 대신해서 그 노뱀을 쳐다본다고 낫습니까? 대신 노뱀 쳐다본다고 낫는 게 아니라 자기가 쳐다봐야 낫는 것이에요. 본인이 직접 노뱀을 봐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 십자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유명한 교회, 훌륭한 목사 또 그 교주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설교를 잘하고 하더라도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 수십 년을 다니건 뭐 관계없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거듭난다는 말, 중생한다는 말, 성령 받았다는 말 이게 전부 하늘나라 갈 수 있다는 말 물론 이제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다 같은 뜻이다 그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원의 대상은 누굽니까? 구원의 대상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니라. 16절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누구든지라고 두 번 얘기했어요. 자, 선택된 사람만 구원받나요? No, no야.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그러면 구원받나? No. 예정된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No. 누구든지, 누구든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오늘 이 본문 구절에서 두 번이나 누구나라고 말씀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 교도만 구원받습니까? 노예요. 그 사람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신천지 신도들만 구원받나요? 노. 노. 누구나. 누구나 오늘 본문에서요. 여호와의 증인만 구원받나요? 아니라 그 얘기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물론 변명하겠지만 그건 그 뜻이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지가 없어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헛소리하지 말라고 얘기죠.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 누구라도. 여기 물론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는 것은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죠. 십자가 사건 전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 후로는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사랑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단 한 가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리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나쁘고 과거에 나쁜 짓을 하고 하더라도 영접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를 제시해 주셔야 돼요. 구절을 동그라미 치고 빨간 줄 그었다가 알려주셔야 돼요.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뜻은 뭐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우리 지역교회에 필요하거나 유익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먼 곳에 가서도 전하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표를 꺼내는데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소개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 너무나 쉽다. 물 마시는 것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답이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만 한다. 예? 거듭나야만 한다. Must be born again. 완전히 거듭나. 꼭 거듭나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만 한다. 어떤 게?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영이. 죽은 영이. 교회 출석하면 no. 교회 오래 다니면 5년이나 10년 이상 출석하면 no. 아니에요.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면 no. 아니에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no. 헌금 많이 내면 no. 새벽기도 주의 첫날 한 번도 안 빠지면 no. 안 된다 그 얘기죠.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녔어도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죽은 영이 안 살아나면. 아주 핵심이에요. 핵심. 그걸 여러분들이 알려줘야 합니다. 다 필요 없다. 헛소리하고 뭐 교회가 어떻고 난 몇 년 다녔고 뭐 나도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뜨거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가 그때부터 변화됐다. 다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3장. 요한복음 3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제가 이거 갖고도 한번 설교했죠.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피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우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나이다.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안다고 해요. 바리새인도 다. 그럼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베어리 베어리 하는, 두 번 얘기하는 것은 이거 꼭 지켜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예.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간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 대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냐.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서 물은 뭐예요? 육신적인 출생. 성령으로 태어나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영이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나는 것. 어머니 뱃속에 한번 태어났으면 죽은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그 답이, 육신은,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건 물이라고 하죠.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 신세계 역본 여호와의 증인들이 한 거 보면 이 개혁성경도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개혁성경, 신세계 역본 다 마찬가지. 영이 어떻게 영을, 영이나요? 성령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영이 살아난 거,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죽은 영을 살려준 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만 한다고, 여기도 만자 붙였죠. 꼭 그렇게 해야 된다.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자, 아까 여기서 5절에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육신적인 출생을 한 다음에 영이 죽어서 나오는데 그 영이 다시 살아나지,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그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6절에 보면 그것이 영이라고 정확히 딱 지적해 주잖아요.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성령에 의해서 그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멸망으로 간다 그 얘기죠. 사람은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혼이 있죠. 혼이 정말 나의 자.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있지 않습니까? 영. 영이 죽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물론 똑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창세기 2장 7절 한번 찾아보세요. 7장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자, 여기 땅의 흙은 뭐죠? 예, 흙, 몸입니다.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 생기, 바람이죠.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이것이 영이죠. 영.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얘기죠. 혼이 되었어요. 혼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7절.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과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담이 죽었습니까? 아담이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여기 창세기 5장 5절 보십니다. 5장 5절. 5는 죽음의 숫자죠. 5절에서 최초의 사람이 죽었어요. 아담이 살았던 모든 날들이 931년이었고 그가 죽으니라. 최초의 자연사한 사람이 아담이, 자연사.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나서도 930살까지 살았다고 얘기죠. 그럼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반드시 거듭나야만, 거듭나야만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거듭나야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 이것을 믿으라 그 얘기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15장 1절.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도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도 봤다 그 얘기죠. 사도 바울도. 자, 그러면 여기서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얘기죠. 이 사실, 가정이 아니에요. 사실. 이 성경은 역사책이니까.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고 얘기죠.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선물.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얘기죠. 특별하고 유식한 사람, 돈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똑똑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좋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다 줄 수 있도록 공평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심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어떤 행위로 구원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 없이 좀 죄를 용서받고 온전히 내 자신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본문으로 가서 3장 17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도 마찬가지, 동식물 다 마찬가지예요. 예. 모든 사람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이 세상을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이라고 얘기죠. 구원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왜? 이 선물을 그래서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온 인류들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바보라고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 천주교인,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무슨 힌두교, 불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마지막 넷째로,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갑니까?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갈까요? 사람들이 왜 멸망으로 가고 그렇게 될까요? 인생을 왜 어렵게 살까요? 이게 3장 18절,
요한복음 3장 18절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은 것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자. 현재 정죄를 받았다. 믿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 믿지 않으면 현재 정죄 받은 사람, 믿은 사람은 앞으로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가 아니라 정죄를 안 받아요. 현재.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결이 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해서 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다 영접하셨으니까 여러분 정죄 안 받아요. 절대. 앞으로 안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안 받는다고요.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냐? 이미 정죄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용어 이런 용어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잖아요. 오늘 제가 이걸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쉽죠? 예. 구원을 어떻게 받나요? 너무 쉽다. 하나님께서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거는 누구나다. 누구나.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들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요. 그게 뭐냐면 아주 어렵게 믿음 생활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게 맞는 줄 알고 새벽기도 그 힘들고 춥고 더우나 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나쁜 소리 안 하고 다른 사람 도우면서 그리고 좋은 말하고 교회 다녔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사람은. 하나님은 만약에 이런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면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당신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가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영화를 보고 믿었습니까? 십자가에 나오는 십자가 사건에 관한 나온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고 했습니까?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믿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못해요. 거의 다. 당신이 오늘 지옥 갈지도 모르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모른다는 거죠. 지옥 자체도 모르거니와 지옥 소리는 들어봤지만 지옥에 관한 그 실체에 관해서도 모른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요. 당연히 구원 안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자, 마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보세요. 나 그거 다 압니다. 그러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는 것, 지식적인 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영접을 해야 돼요. 마귀도 믿고 믿어요, 마귀도. 믿고 떨어요, 마귀도.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접기도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영접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요. 영접 안 하는 사람은 나 됐습니다. 이제 다 아니까 잘 들었습니다. 구원 아니야. 받아들이 알기만 할 뿐이지 지식적으로 알 뿐이지 그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분을 내 구세주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왜 오늘 오전 예배에 그 말씀 드렸어요. 왜 맨날 똑같은 거 반복하냐고. 비슷한 거 다 아는 거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하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는데 왜 만나면 가만히 있어요? 자기 부모님이 있고 다 있는데 왜 안 전해? 그럼 뭐예요? 그 불효야? 여러분 자식들이 지옥에 가도 좋아요? 여러분은 하늘나라 있고 자식들이 지옥에 가 있는 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전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너만 영접하지 말고 지금 영접했는데 너희 부모님, 너희 형제들 다 전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라. 여기다 전도주 주면 여기 다 적혀있지? 그대로 같이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고 해라.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거 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전도지 우리 많이 있잖아요. 그 전도지를 갖고 가서 같이 읽어주면서 같이 기도해도 돼요. 성경에 줄쳐놓고 몇 개를 줄쳐놓고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해줘서 그 사람을 뭐예요? 혼을 이겨오는 거. 그럼 이 사람은 일로 뺀들, 저로 빠지고 나는 교회에, 아이고, 내가 알겠습니다. 다음에, 나 그 정도까지만. 뭐, 온갖 얘기를 다 하죠. 그걸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걸 탁탁 막아가면서 그 사람에게 접근해 가서 그 사람의 혼을 딱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것이에요.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한 것이에요.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은 지역 선고가 떨어져 있는 것이에요. 지역 선교가 또 선고가 돼 있어요. 그는 백보자 심판 때 최종 형벌을 받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판사가 당신 사형이라고 언도 내리면 어떻게 다시 감옥소로 들어가죠. 사형 집행 날짜까지 한 달 후에 당신은 사형에 처합니다. 땅땅땅 두드리고 감옥에 들어가죠. 살아있지만 어때요? 그 사람은 이제 곧 죽을 거예요. 사형당할 거예요. 똑같다 그러죠. 너는 구원, 영원한 생명, 땅땅땅. 여러분은 너는 불과 이왕이 타는 지옥, 땅땅땅. 다 끝났어요. 그런데 조금의 기회는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을 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과거에 주변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만약에 그것을 안 하면 나는 안 되겠다 해서 기필코 해야 돼요. 기필코. 언제 여기 교회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기필코 하셔야 돼. 만약에 내가 우리 가족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거 안 한다? 직무유기예요. 그들의 피를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창피당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로 받아들인 것. 이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교회 목적이 이건데 전부 머리만 커져서 성경 지식만 많이 알아가지고 이런 것들은 등한시하는 것이에요. 등한시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그게 인본주의화돼서 이제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돌아오기가 어렵게 돼버렸어요. 어렵게 돼버렸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그 중에 몇 사람을 더 건지고자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체하고 계신다. 원래 벌써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오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것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보고 너 구원받으라. 그건 둘째고 여러분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안 받아들여도 관계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물어보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했다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선사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이죠. 이 복음에 관해서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확실히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침없이 전파해야 돼. 거침없이 전파해야 돼. 그 다 전파한다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떠들어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으로 그분을 증거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교회 데려오라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대면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잘하셨죠 형제님? 잘하셨죠 자매님? 제 말이 틀리지 않았죠? 제 말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서 또 그런 교제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 내 조카들 뭐 다 있는데 내가 이 꽉 닫고 보니까 저 밑에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해줬냐고 말이죠. 왜 안 했냐고 막 엉엉 울고 나 좀 구해달라고 그래도 구해지나요? 주님께서 왜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걸 왜 거기다 실어놓으셨어요?
그게 구약의 사건이지만 왜 거기다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아, 네. 아버지, 어머니, 또 돌아가셨으면 뭐 조카들, 형제들, 마귀에게 걸려있는 저 배신자, 그러지 마시고 생각날 때마다 전해요. 그거 전하면 여러분이 창피당하실 거예요. 조금은. 또 우습게 볼 거예요. 그래도 전하셔야 돼. 그래도 전하셔야 돼. 그것은 창피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게 바로 상으로 쌓이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청주 성경 침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가 면류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면류관 받기를 원해요. 그게 제 임무예요. 저는 사실 제가 직접 나가서 구령하고 복음 전하고 이거 시간이 없어요, 사실. 여러분들을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독려해야 돼요. 왜냐? 혼자 나가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나가서 여기저기 매일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전도지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많은 열매가 될 텐데 혼자 가서 해봐요. 몇 명 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일 기도하고 또 형제님, 자매님, 어떤 형제, 자매, 어떤 형제, 주님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무시하면 안 돼요. 매일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핍박을 받으셔야 돼. 그래야 면류관 받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을 받으셔야 돼. 왜 손가락질 안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이요? 손가락질 받아야죠. 내가 만약에 주변에서 한 번도 손가락질 받은 적이 없다. 면류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기 믿음 생활 잘하셔도. 한번 망신을 당하셔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걸 참아내야 돼. 그 망신을. 누가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성경 많이 알면 뭐예요? 그거 못하면 의미 없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것을 잘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또 가서 읽어보시고 뭐 주석서 있는 분들은 또 읽어보시고 또 마음속에 넣으시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혹가다 제가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복음 설교도 하고 하는데 그때마다 관심 깊게 들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있고 또 다른 종류면 다른 종류대로. 그리고 사람은 말이죠. 비슷한 말을 잘하는 거예요. 저기서 한 말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한 말 여기서 해요. 그러나 상황이 다 틀리다 그 얘기죠. 100%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은 우습게 생각하시고 왜 성경이 기록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래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왜 다른 사람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는 못 받아요. 여러분이 정말 어려운 일 있을 때 안 할 뭐 내가 힘들고 모든 진짜 누구에게 얘기할 거 없을 때 주님과 신실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 길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행동 가장 좋은 것은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에요.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일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성경의 공부도 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 나머지 공부 다 헛겁니다. 나머지 공부 지식 다 헛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본이 안 된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안 해오다가 안 해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냥 가는 것이에요. 그럼 못하러 지역교회 교회 출석했어요. 주의 첫날. 집에서 발 닦고 낮잠 자면 더 좋았을걸. 여기 와서. 구원은 받았는데.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명도 좋고 내가 말 못하면 전도지라도 몇 장을 내가 금주에는 내가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우리 전도지는 교회 오란 전도지가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 있는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생명이 있는 복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 주님 일을 했다고 하면 뻔뻔한 사람이에요. 양심에 약간 화인이 맞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요. 주님께
뭔가 주님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 얼굴까지 두꺼운 것과 같이 말이죠. 뭐 자기가 잘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뭐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 사람. 제일 싫어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께 얻어맞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건 대책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기도하고 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맞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형제자매들에게 잘못, 목사로서 잘못 안내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많은 징계를 저도 받기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해야겠는가 주님하고 교제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알려줘요. 너 어떻게 해라.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을 덮어주셔. 그거 왜 못 받아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선은 이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이것저것 하다 보면 어마어마한 이 참 그 힘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골고루 미치게 할 수 없어요. 숫자가 아무리 적어도 아무리 또 많으면 뭐 더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좀 핍박을 받으셔야 돼. 그리고 놀림을 받으셔야 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어요. 면류관 안 받으려면 모터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면류관 받아야죠. 이왕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최소한 하나 이상은 받아야지. 못 받아도 나는 면류관 받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하고 교제하세요. 주님 저 면류관 주시는 거죠? 저 면류관 받겠습니다. 주세요. 그리고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죠. 주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알았어. 여러분의 생을 인도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생은 간단해. 주님을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귀하게 여기느냐 안 여기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주변에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도 그걸 못하는 것은 더 여러분은 많은 책망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목놓아 얘기해도 무시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가서 그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비웃고 그냥 지나갑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수많은 사람과 너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함께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곳에서 내일도 저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늘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가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구상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모든 보화의 보고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분과 아주 절친하여서 그분이 칭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